오랜 시간 보석 상자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잊고 싶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어색한 기억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과거들 말이죠. 마치 상자 안 엉켜 있는 목걸이와 반지들처럼 우리의 감정들도 서로 꼬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꼬이고 엉키게 되어 결국에는 폭발하거나 우울해지는 일만 초래할 뿐입니다. 마치 상자 속 보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점점 꼬여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어도 괜찮았을까? 혹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더 잘해야 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계속해서 엉킨 감정들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결국엔 더큰 고민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고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내 감정을 느끼며 나의 행복을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완벽히 만족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죠. 마음속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고 있을 순 없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행복했던 순간들, 감사한 경험들을 되새기며 긍정적 감정을 모아 나가세요.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키워나가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나만의 보석 상자를 갖고 나간다면 엉킨 과거의 감정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눈길에 얽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채워나가세요. 지나친 관심은 스트레스와 불안만 야기할 뿐입니다. 대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이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말이죠. 잊고 싶었던 보석 상자 속 엉킨 추억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갖고 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